모사야, 모사야, 밥 차리자. 가끔 콩나물밥이 먹고 싶어질 때가 있죠. 양념장에 쓱쓱 비벼 먹는 따뜻한 한 끼. 오늘은 소고기를 듬뿍 넣어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콩나물은 꼬리를 정리해서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. 소고기는 다짐육으로 준비했습니다. 조물조물 양념을 해주세요. 콩나물과 묵은지는 훌륭한 조합입니다. 국을 끓일 때도 콩나물 밥을 할 때도 묵은지가 들어가면 훨씬 개운해집니다. 맛의 한 끗 차이 아시죠? 묵은지의 양념을 물에 씻어내고 콩나물처럼 길게 채 썰어줍니다. 여기에도 들기름을 한 큰술 넣어 조물조물 부쳐줄게요. 대파도 잘게 다져주고 부추도 송송 썰어주세요.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. 진간장에 국간장을 조금 넣어주면 깊은 맛이 나지요. 부추도 넣어줍니다. 봄에는 달래를 듬뿍 넣으면 좋겠죠? 갖은 양념을 한 뒤 물도 조금 넣어 삼삼하게 만들어줍니다. 콩나물밥은 양념장이 맛있으면 반 이상 성공입니다. 가열한 솥에 참기름을 둘러주고 고기를 볶아줍니다. 여기에 쌀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다시마 우린물을 쌀과 동량으로 부어줄게요. 뚜껑 덮고 센 불에서 5분간 끓여줍니다. 이제 뚜껑을 열고 콩나물을 넣어주세요. 처음부터 콩나물을 넣으면 너무 숨이 죽어 질겨진답니다. 이때 묵은지도 같이 올려줍니다.
지금부터는 불의 세기를 중약불로 줄인 뒤 10분 정도 익혀주세요. 10분 뒤에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더 들여줍니다. 밥이 잘 된 것 같아요. 구수한 냄새가 진동합니다. 콩나물이 아삭아삭 살아있으면서 찰진 밥과 잘 어우러지면 성공입니다. 콩나물 많이 먹어야 기가 쑥쑥 자란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. 콩나물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그땐 왜 몰랐을까요? 기가 쑥쑥 자라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도 무사하신가요? 맛있게 드세요.